자,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여행주, 게임주들의 이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. 그리고 추천주로 게임주들도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, NC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, 증권사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게임주들의 흐름도 좀 짚어볼까요? 근데 뭐 게임주 그리고 뭐 여행주가 우리가 소위 그 놀자주라고 좀 하는데요. 과연 요즘 뭐 시장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얼마나 놀자주가 좋을지 몰라도 시장에서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게임주가 시장의 중심에 섰던 것은 포켓몬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던 거죠. 지난 2주 때는 3주 전에는 저도 이렇게 공원 앞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특정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포켓몬 이렇게 하는 걸좀 봤는데, 이번 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분들이 그 이제 집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은 GPS를 통해서 또 옮긴다고 하기 때문에 GPS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몰라도 포켓몬 관련돼서 시장에 좀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. 그런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. 자, 그러다 보니 결국 그 가운데서 중심인 애인소프트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 뭐 파티게임즈의 어떤 충격을 속에서 결국 게임주에 대한 동력이 지금보다 좀 떨어질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 현재 NC소프트가 30만 500원대, 즉 30만 원대 언저리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. 증권사에서는 목표가, 즉 타켓 프라이스를 40만 원대, 때론 45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어서 증권사 게임업종 그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NC소프트만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 리니지 2 레볼루션이죠. 이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시장의 중심에 서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기 고점 대비로 현재 약13% 정도 하락했는데, 결국 고점에 놀란 이후에 결국 12% 때로 13% 하락했던 것은 결국 고점에 있어서 일시적인 어떤 멈춤이다. 이런 부분들이 증권사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. 이제 우리가 에이소프트를 비롯해서 우리 관계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. 결국 지분 있는 상장 예비 회사죠. 그 넷마블 게임즈가 시가총액, 아직까지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 전망치가 바뀌고 있습니다. 2016년 말에는 시장에 들어온다면, 즉 상반기 때 들어온다면 시가총액, 즉 시총 전망치가 10조 정도 될 것입니다.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. KTB 투자증권을 비롯해서 BNK 투자증권, 며칠 전에 데이터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들어오면 시총 예상치가 10조가 아니라 15조가 될 것입니다. 이런 평가가 있어서, 이런 평가가 있다면 그만큼 NC소프트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지분법 이익이 좋을 것이다. 그런 어떤 평가가 NC소프트의 상승의 기본적인 이유라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. NC소프트 그리고 CJ E&M, 뭐 1월달 들어서 소폭이나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 상반기 때, 아직까지 뭐 입장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요. 상반기 때 넷마블 게임즈가 시장에 결국 상장된다면, 이런 시가총액 전망치에 의하면 이제는 결국 NC소프트 그리고 CJ E&M이 어떻게 보면 게임 관련주에 대한 이익보다도 이제 지분법 이익 통해서 그만큼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. 이런 부분들이 증권사의 기본적인 시각 정리해봤습니다.